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데이지크 신상 주시듀이 틴트 전색상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시듀이 틴트는 웜톤부터 쿨톤까지 입술에 얇고 맑게 밀착되어 생기를 불어주는 7가지의 다양한 컬러 구성을 가지고 출시된 틴트입니다. 일단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술과 입술 옆에 피부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감안해서 봐주세요. 무드망고 컬러는 웜톤 피부에 착 붙는 누드빛 베이지 코랄 컬러입니다. 역시 웜톤인 저에게 너무 잘 맞는 고급진 컬러였어요. 제가 주시듀이 틴트를 바르면서 느낀 게 보통 이런 제형의 틴트들은 끈적임도 심해서 요플레 현상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끈적임이 없는 제형으로 편안하고 촉촉한 입술광이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것이 이 틴트의 큰 장점으로 와닿았어요. 찾아보니 수분 속 오일 입자가 각질을 잠재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멜론 샤벳 컬러는 얼굴빛을 한층 환하게 밝혀주는 쨍한 소프트 코랄 컬러입니다. 멜론 샤벳 컬러 또한 웜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로 무드망고보다 한층 더 생기가 불어넣어진 컬러 같았어요. 또한 주시듀이 틴트는 덧바를수록 과즙이 팡 터지는 듯한 투명한 광택감을 연출할 수 있는 일명 과즙 코팅 틴트입니다. 핑크 구아바는 피부에 동동 뜨지 않는 맑고 러블리한 느낌의 컬러입니다. 쿨톤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인데 웜톤인 저한테도 어색하지 않은 컬러였습니다. 네 번째, 플럼 듀 컬러는 쨍한 핑크에 자두과즙 한 방울 넣은 듯 청량한 베리핑크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손에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즉각 착색이 되는 틴트로 지속력이 뛰어난 촉촉한 유리알 광택의 틴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쿨톤이라면 정말 애정하고 싶은 맑은 퍼플 핑크 컬러였어요. 모브베리 컬러는 맑은 베리핑크 컬러에 차분한 베이지가 살짝 가미된 코랄핑크입니다. 이 컬러 또한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인데요. 차분한 색상인 만큼 웜톤인 저에게도 굉장히 잘 맞는 컬러였습니다. 쿨톤 컬러 도전하고 싶은 웜톤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주시듀이 틴트는 생기 가득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틴트 하나로도 화사한 안색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로즈 애플. 잘 익은 로즈 애플 컬러로 안색을 맑게 해주는 코랄 레드입니다. 로즈 애플 컬러는 웜톤 컬러로 제가 입술에 올리자마자 이건 내 거다 한 컬러예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틴트 하나로 안색이 화사해졌습니다. 체리소다는 잘 익은 빨간 앵두색을 담은 체리빛 레드 컬러입니다. 마지막 컬러인 체리소다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제가 웜톤 쿨톤 나눠서 추천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주시듀이 틴트가 맑게 나와 있어서 평소 도전해보지 못한 컬러가 있으면 주시듀이 틴트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바르는 즉시 착색되고 입술 각질 부각이 안 되어서 좋았던 틴트입니다. 어차핑도 처음 바른 색 그대로 맑게 착색되어 생기 밀착이라고도 불리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틴트들과 다르게 핑크 착색이나 지저분한 착색이 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데일리 촉촉립 찾으시는 분들 요번 데이지크 신상 주시듀이 틴트 어떠실까요?